있는 거에서 질문해 보세요. 질문이 없어? 어차피 다 설명할 거잖아요. 아니, 네 거부터 먼저 제대로 설명하려고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들어갑시다. 자, we remembered. 그러니까 remember나 forget 같은 단어는 따라와. remember나 forget 같은 단어는 뒤에 동명사가 오면 과거지향 동명사라 옛날 걸 기억하거나 까먹는 거고, 투부정사가 오면 미래지향 투부정사라 미래에 있는 걸 까먹거나 이렇게 하는 그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한 남자가 걸어가는 걸 봤다라고 하려면 seeing이 나와야 됩니다. 옛날에, 옛날 얘기란 말이야. 한 남자가 걸어간 게 그걸 기억한단 말이고, 나중에 우리는 내일 거기 가야 한다는 걸 기억한다 그러면은 we remember to go there tomorrow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고등학교 때도 제법 나와요. 이게 그래서 과동하고 미투란 말을 쓴 이유가 과거지향 동명사, 미래지향 투부정사라는 거죠. 밑에 look like는 너무 쉽고요. 얘는 수불이라고 써요. 수불이 뭐야? 뺐어. 뺐어. 지금 움직이면 움직여. 왜 멍때리고 있니? 수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appear하고 disappear, 그리고 또 뭐가 있니? 얘예요, 얘. So appear, disappear, belong, consist of가 여기도 써 있지만 얘들이 뭐 한두 개야 솔직히. 근데 수불이라고요, 대표적인. 자동사들이랑 수동태가 안 된다고요. 이건 니네가 마더텅이 지금 안 한 핸드아웃이 한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걸 왜 안 했냐? 그게 지금 하긴 좀 그런데 나중에 고등학교 가기 전에 할 거라고 몇 개 남겨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나중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66번 쪽에서는 이거는 요즘 문제 분위기도 아니고 해가지고 빼도 됩니다. 그럼 뭐 네가 설명 보면 알 테고요. 질문이 없었고요. 67번은 예... 강조두네요. 그쵸? 그러니까 일반 동사에 의문문이나 부정문이 아니잖아. 근데 왜 두가 나옵니까? 이 조동삼이 강조두라서 그렇죠. 정말로 가까스로 뭐뭐했다 이거 아니야? 매니저트 뜻어. 가까스로 뭐뭐하다. 맨날 빨간색으로 해도 돼요. 뭐 크게 생각 안 합니다. 뭐 파란색 펜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빨리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얘는 병렬구조란 거니까 슬라이딩이 1이구나. 그래서 점핑이 돼야 된다는구나. 여기 동그라미 P가 병렬구조란 뜻 아니야? 내려가서 얘는 분사구문이에요. Using their wings, they can move themselves at speed of 어쩌겠는데 얘가 단순 분사구문이란 말이면 얘를 절로 바꾸면은 바꿔보자 현태야. 뭘부터 살려? 접속사 살려니까 while이든 뭐 as든 이런 말을 쓰겠죠. While, they, use죠. Can move가 현재니까 as they use나 while they use로 써야죠. 얘가 ing하고 얘들아 can move하고 연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돼 있네요. 지금 이렇게 뭘 연결되지 하여튼 ing하고 can move가 연결돼야 돼요. 그게 뭐라고 써? 시동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애는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올라가자. 비투형법이에요. 워투는 비동사 단위에 투부정사 나오는데 투형인 경우죠. 투형이요. 마이 봐봐. 마이 골 이즈 투 비컴 어 티처는 네모 가로예요. 내 목표는 교사가 되는 것이다. 이건 네모 가로인데요. 얘는 동가로란 말이야. 우리는 we are to meet 9 a.m. 이렇게 했단 말이야, 니네. 우리는 9시에 만날 예정이 되어 있을 때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효용사로 쓰이는 투형이란 말이야. 투명, 투형, 투부가 중요하다니까요. 이 비투형법의 뜻이 뭐, 용법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다. 써놓으세요. 나중에 사진 정리해. 내려가자. 이거 사진 정리하고 마더통 찾아보면 돼. 이거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거 어디 있어? 뭐, 비투형법 써. 여기다가 비투 빼가지고 7과. 7과 했단 말이야. 나중에 사진 정리해라. 7과에 가면 있어. 투형에 들어가요. 7과에 투형이에요. 사진 정리하면서 봐보세요. 그러면 보는 애가 있고 안 보는 애가 있는데 그건 네가 내년 4월, 5월 초에 성적표 나왔을 때 알게 됩니다. 네가 뭔 짓을 하고 살았는지 중학교 때. 최소한 영어에서는. 자, 얘는 합시다. 빨간색으로. I하고 ED하고 연결해서 사람은 ED가 나온다. 여기 감정분사 따라해. 감정분사. 감정형용사지. 감정분사가 나오면 사람이 된 ING가 아니라 ED다. 내려가고요. 얘가 수동태잖아요, 결국은. 그치 않니? 빈이 네모되고 오른쪽 어깨에다 뭐라 쓰는 거야? 항상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been이 없으면은 관심을 주는 거예요. I have interested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I have interested면 뒤에 뭐 나와야 돼? 목적어 나와야 돼, 얘들아. been이 없으면 I have 다음에 interested가 나오면 얘는 그냥 have 다음에 pp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뒤에 목적어 넣어야 돼. 나는 I have interested him. 그럼 뭐야? 나는 그 남자를 기분 좋게 해줬다는 뜻이에요. 얘가 재밌게 하다 이런 뜻 아니야?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얘가 타동사로 재미를 느끼게 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I have been interested 뭐야? 재미를 당한 거 아니야? 내가 재밌어 한다는 거 아니야? 얘는 수동태예요. 얘가 수라서 뒤에 뭐가 나온 거야? 무가 나왔잖아. 여기 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ever since 때문에 뭐가 나온 거야? 현재 완료의 계속이 나온 거죠. 그쵸? 현안 개가 나온 거죠. 가자. 얘는 의주동이니까. 의주동이니까. 그쵸? Would like 뜻이 뭐야? 뭐뭐 하고 싶다. Would like to, would love to, want to, 나중에 정리해, 사진 정리해. 야, 설명할 때잘 들어. 사진 정리할 때 뭐라고 쓴 거야? 이러지 말고. Would love to, want to, 오늘 가서 바로 해야 돼. 이게 뭐라고 쓴 거야? 제발 물어보지 마. 네가 수업 안 들은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Because 절에, Because란 접속사 절에 네모 가로쳐. Living부터 Friends까지 네모 가로치고 Living의 동그라미 1, Being의 동그라미 2, And의 P, Enjoying의 동그라미 3. 특이한 얘기예요. 봐봐. 동명사가 주어로 나오면요, 동명사가 아무리 3개가 나오건 몇 개가 나오건 보통 단수 취급하는 게 맞아요. 이게 시험 문제로 안 되는 이유예요. 보통은 is가 맞아요. 시험 문제가 아닌 이유죠. 근데 이렇게 복수로 취급할 수도 있어요. are로 뭐뭐 하는 것, 그리고 뭐뭐 하는 것 해가지고 are로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는 보호가 복수예요. 이 형식 아니야? I am student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 맞는 경우예요. I가 단수면 뒤에가 복수가 나와야 되는, 아, 단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뒤에 복수니까 얘를 지금 복수로 봐버린 거예요. 이해하냐? I am people, student은 안 되니까 I are student 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I are student 쓴 거예요. 왜요? 얘하고 얘하고 지금 보호하고 동사를 지금 복수로 일치시킨 거예요. 원래는 동명사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보통 단수 취급합니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복수로 취급할 수 있는 건 예외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라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명사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단수동사가 원칙인데 단 복수동사가 가끔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건 큰거 아닙니다. 이건 안 해도 됩니다. 사진 정리 안 해도 됩니다. 넘어가죠. 질문. 질문 없어? 자, 갑니다. 자, ago하고 before라고 하는 것은 마더텅에 11과의 부사에 있어서 11과 부사에 그 사진 정리가 있어. 가면은 네가 찾아봐. 있어. ago하고 before를 정리해 놨다니까. ago는 뺏었어. 얘는 only 부사예요. 부사밖에 없어요. 근데 before는 부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돼요. 부사가 이렇게 억울한 부사는 앞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예 보자마자 답이 아니에요. 얘는 지금 뭐야, 품사가? 전치사예요. 뒤에 명사 나왔잖아요. 인벤션. 꺽쇠 처지는. 문법선이 중요한가 보죠? 너 고3 돼서 정말 영어 때문에 깝깝할 때내 얼굴 떠오르나 안 오나 보자. 자, 됐고요. 얘는 뭐 꺽쇠치만 날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벤션스를 보고 복수니까 단수가 답이겠구나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부표에서. 부표는 어딨나요? 육과 부표 찾아. 써놔. 육과 부표에 있어요. 거기에 이런 거 설명돼 있고요. 수일치 문제 중요한 것도 있죠. 얘는 플러스 불이고 얘는 플러스 완이잖아요. 주어가 당장 없는데 뭐. 너무 쉽죠. 휘치가 답이죠. 내려가자. 여기 있네요. Before him, 그럼 전치사고. Before he arrived, 그러면 접속사고. I met him before, 그럼 부사라고요. 사진 정리해. 내려가자. 다 원재적을 쓰고 앉아있니? without이 전치사라 동명사인데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얘는 주어가 얘잖아요. 아, 그럼 얘가 주어인가요? 아니, 음악 파일들을 교환하는 것!
ING가 좋아하냐? 그러니까 5 보고 has가 맞대니까요. 복수인데요. 단수가 맞대니까. 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사진 정리하시고요. 내려가서 얘는 수일치, 그러니까 소유격의 수일치 아니야? 보트는 얘들아 플러스 뭐 나오는 거야? 플러스 복수 나오는 거야 얘는. 했잖아 이런 거. 보스 이치 맨 답이 뭐야? 얘밖에 안 되죠. 얘는 뒤에 단수 나와야 돼요. 얘 지금 복수잖아. 보스가 나와야지 이치가 어떻게 나오니? 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 트레이너가 있었어요. 얘는 둘 다란 뜻인가 복수고 얘는 각각의 단수 치고 하잖아. 그래서 섬마을에 남자애들 둘이 있는데 여자쌤이 정보 넣어줬어. 그러니까 네 개가 전부 다 all boys, all the boys like her, both the boys like her, each boy likes her, every boy likes her. 이게 써 있어요 사진 정리. 넘어가자. 얘는 71. 얘 형제고요 쓸거 없고요. 얘는 절 나왔네요 while이고요. 얘는 접속사냐 전치사냐 시험 문제 우리가 했어요. 15가 했어요. 뺏었어 15가. 있잖아 이거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에 그거 했잖아. 애기들은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인지한다. 내려가자. Can afford to는 7과 맨 마지막 페이지라고 쓰세요. 7과 종합문제 바로 앞페이지. 거기에 Can afford to하고 뭐가 써있냐면 Be about가 써있어요. To 부정사에 거기 안 나와있길래 내가 고3까지 책임져 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거 쓴 거예요 거기다가. 내려가자. 자 요게 좀 까다롭죠. 봅시다. Something I hear는 너무 쉽고요. 얘는 너무 쉽고요. 자 보면은 the first time I was told this within a few days 이렇게 나왔는데 I was told this는 몇 형수야 told가? 4형수예요. this 밑에 써 4형수. this 밑에 뭐라고 써? 에? OC는 5형식 아니냐? 야, 너 정말 그 저기 현태 옆에 앉더니만 현태처럼 돼가는구나. 아니, 앞에 앉은 애처럼 닮아가야지. 왜 옆에 있는 애처럼, 화소리 그만하고. 뭐라고, 태균아? 저거 진짜 확 진짜 어딜 때려 내가 네 분노가 진짜 저, 현태야.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아, 끝났구나. 한대 때리라 그랬는데. 야, 디오잖아요. 사람이 아이오 아니야. 야, 그래. 마지막 네 명예를, 너의 디그니티를, 너의 존엄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능동태로 바꿔. 태균스? 야, 지금 대, 톨, 주어가 뭐야? 수동태인데 능동태 주어가 뭐야? 여기 뭐가 생각되어 있냐, 태균아? By somebody겠지, 설마. By somebody잖아.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들은 거 아니야, 이거를. 나는 이거를 말하다가 아니라 들었다잖아. 이걸 들었다잖아. 누가 말한 거 아니야? 누군가에서 들은 거 아니야? By somebody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뭐냐고. Somebody가 주어가 되어야지. Somebody. Told. Tell의 과거형 쓰라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Me. This잖아요. 왜 이래? Somebody told me this잖아요. 티바, 사진 형님. Somebody told me this인데, 얘가 4형식이니까 I를 주어라는 수동태를 만들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승정아? I 여기는 told가 두 개로 분화돼야지 수동태니까 뭐 써야 돼 한테야 was 얘는 told 그다음에 this니까 이게 나오는 거 아니야 I was told this 쓰는 거야 by somebody 얘 능동태로 바꿔라 그럼 뭐 쓰는 거야 by somebody가 주어로 가는 거 아니야 승정아 이거 능동태 바꿔 somebody 두개 합쳐야죠. was told 뭐로 합쳐야 돼? tell이란 동사의 과거였으니까 told. I가 오게 아니 뭐야? 그렇죠. 여기가 와가지고 somebody told me this. 와 똑같은 걸 계속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사가수동태 써놔. 사형수야 써놔. 사가수동태. 너 큰일 나. 고등학교 1학년 갔더니만 1학기 지났는데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수동태 많이 안 나오던데요. 고3까지 끝내준 거지. 내가 고1 1학기 끝내준 거야? 이걸 안할 거면 여길 왜 계속 다닌 거야? 이래 얘네.
사람은 ED구나. 이건 습관이 돼. 직업 병이 걸려 있어야 돼요. I wonder if 이렇게 되는 거 했었죠, 이거. if가 맞아, 대시 맞아, 또 뭐가 맞아? 시험 문제. if가 맞아, if의 돌이 맞아, 대시 맞아, 또 슬래시하고 뭐 쓰는 거야? 너네 오늘 그거 시험 보는 거 아니었냐? 그거 안 봤구나. 뭐 넣어야 돼? what 아니야, what? 야, 이거 사진 정리하고 시험 본다 그랬잖아, 이거. 너 이거 공부한 거야, 안한 거야? if가 맞아, if의 돌이 맞아, 대시 맞아, what이 맞아, 그 시험 있는다 그랬잖아, 이거. 사진 정리했어? 이세 개가 시험에 나온다고. 얘는 플러스 1, 얘도 플러스 1인데 얘를 보니까 if 애들이 맞는 거고, 얘가 나오면 얘는 플러스 불이잖아. 얘는 접주동이고 얘는 의주동 아니야. 얘는 플러스 불, 목적어가 없네요. 얘는 플러스 1, 목적어가 있네요. 대답이 안 나와. 계속 반복해서 하려면 네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강조하는데 왜안 하고서는 대답을 못해. 의주동 나왔네요, 또. 이건 완전 문제잖아. 하우는 부사니까. I didn't know 왜얘 때문에 뭐야? 뒤에가 의문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뭐냐? 이런 것들 아니야. 또 써. 이거 나오면 뒤에가 if에 달라야 된다고요. 대시 안 된다고요. what은 가능해요. 문제는 뭐야? what은 뭐야? 플러스. 불이니까. There was something. 끝났네요, 이경식. 이경식 완전 문 나왔잖아요. 명사가 필요한 게 얘밖에 없잖아. 주어. 이해하냐, 무슨 말인지. There is got이잖아요. 완전 문 끝났잖아요. what은 안 돼요. 그리고 if구나. 대수는 왜안 되나요? 아니, wonder가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가 의문문이 되니까 if 애들이 나와야죠. 너 고3까지 저거밖에 없어. 왜 말을 안 들어? 나중에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해. 니네 앞에 나처럼 말하는 사람이 계속 있는 자인지 한번 봐봐. 옛날에 그 선생님이 뭐 이렇게 막 했었는데 이러면서 연락하지 마. 네가 지금 안한 거야. 네가 지금 하는데 내가 그때 돼가지고 설명한다고 네가 알아듣겠니? 자, 거기까지 하고요. 한 장에 옵니다. 80페이지. Q 80까지. 자, 그렇게 하고요. 능률 갑니다. 시뮬을 잠깐 쉬면서 능률을 좀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능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은. 얘는 좀 찾기 많을 거야, 몇 페이지야? 14. 14를 가고 있으니까. 자, 14페이지를 들어가는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너네 말고 다른 팀이 있어서 엇갈리게 해가지고 진도를 빨리 나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네가 14하고 짝수를 가지 뭐. 14하고 16하고 18하고 이렇게 가면 걔는 홀수로 나가는 거야. 그럼 니네 수업한 거를 띄어 올리면서, 오늘 띄어 올리면서 금요일날 오는 애들한테 그것까지 보고 와가지고 시험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걔네가 금요일날 수업할 때 홀수 수업한 거를 동영상 올리면서 유튜브에 올리면서 월요일날 올 때까지 쪽지 시험 사진 정리해가지고 해요. 그러면은 축축축 나가겠네요. 이해하니? 싫어? 그냥 이렇게 나가려고. 너 그러다가 30일까지 못 끝내면 네 손해 아니야. 이해하냐, 무슨 말인지?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너네는 짝수 위주로 나갈 거고, 걔네는 홀수 위주로 나갈까 해요. 니네가 지금 여기가 짝수니까. 몰라도 돼. 내가 그냥 올리면서 내가, 저희, 그, 이게 뭐야, 보라고, 며칠이라고 숫자를 올릴 테니까, 그거, 보라고 할 테니까, 그거 보고 오고 사진 정리해가지고, 그거까지 시험 본다고. 너네한테 수업 안한 건데, 다른 애 수업한 거를 올릴 거라고. 이해하냐, 성정아? 채원아, 싫어? 외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얘들아. 2월 말까지 지금 갑시다. 너넨 그래도 좀 나은 편이야. 지금 옆방에 있는 아가씨는 지금 니네 같은 학년인데 뭐 하니 지금? 네모가로 동가로 꺽쇠 지금 수업받고 있어, 저기서 지금. 니네가 무슨 운인지 잘 모르지. 가자. 자, 프리머처로 가겠습니다. 자, 프리가 밑줄 쳐지고 비포 이전이잖아요. 머추어가 성숙한 무르익은이란 말이에요. 얘는 발음도 써야 됩니다. 프리머처. 프리머처 이렇게 발음합니다. 프리머처 좀 길게 발음했네, 끝에가.
옆에 하이픈 되어 있는 건 길게 발음 말하는 거, 프리머처. 참고로 머처라는 단어 자체가 있는 거예요. 얘가 성숙한이고요. 명사형은 maturity 하면은 얘가 성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숙되지도 않았는데 과일에다 있지도 않았는데 시기상조의 너무 이른 내리갑니다. 그러면서 we try not to draw any premature conclusions 인데 봐봐. 이거 premature conclusions라는 단어가 뜻이 얘가 뭐가 되겠니? 그러니까 성급한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bad가 되는 거야, bad. bad가 뭔데요? 모의고사 볼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 내렸더니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거에 반대가 답이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태균이는 되게 잘하니까, 아니 너 말고 박태균 씨. 태균이는 영어 공부를 되게 잘한다라고 하는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 결론은 뭐야? 박태균 씨는 영어를 잘 못한다. 이게 답이 되는 거라고, 그치? 아니 그 동영상 보는 애가 너를 알면 안 되니까 내가 다른 왜 삐졌어? 너 말고 다른 놈이라니까 왜 그래? 좀 이따 현태는 더안 좋은 걸로 나올 테니까 기대해. 가자. 최현태 씨 기대해. 가자. 프리머처 벌써 이런 건잘안 나오니까 됐고요. 여기 이머추어를 갑니다. 아이 안 되네. 적어봐야 되는 참. 자 여기다 씁니다. Don't 사진 정리해. Don't jump into the conclusion. conclusion이 결론이잖아. Don't jump into conclusion 하면은 성급하게 결론 내지 마. 이게 답이 되는 거죠? jump into는 뛰어드는 거야. 생각 안 하고. without any kind of consideration. 자, 나와 이런 거. 너 모의고사 보다가 머리 좋은 놈은 기억한다니까. 왜 삼성고 1학기 다녀보고 다시 특강 들어올까요? 이모초 얘는 반대니까요. 얘는 미성숙한. 미숙한. 얘는, 여기다 써, 미숙한 속에다가 나이가 못하는? 아니, 아직도 스마트폰 가지고 카톡 질이나 하고 앉아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네가 나이가 몇인데 고등학교 들어간 놈이 지금 네가 제정신이냐? 그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T는 뭔가요? 필기되어 있는 건다 T야. 필기되어 있는 건다 T야, 얘들아. 넘어가자. 무르익이란 말에 참 하나 더 쓰라고 되어 있네요. 무르익이란 말에 머추어에 성숙한 여기다 쓸까요? 머추어 같은 말이 두 개가 있는데요. 성숙하니 두개 써야겠네요. 사진 정리하세요. 라이프 같은 거 있고요. 이게 동사로 익은이에요. 또 하나가 시즌드? 얘는 뭐예요? 얘 뜻이 뭐니 원래? 양념 다 된이라 뜻이에요. 시즈닝이 양념이라 뜻이 있어요. 양념이 다 됐으니까 다된 거니까 이제 먹어도 돼 이런 식이 되는 ripe, seasoned, mature 이건 다른 데서도 하게 될 겁니다. 14페이지에 여기 있네요. 사진 정리 나중에 올리겠지만 보세요. mature, ripe, 과일이 익다. 여기 any 붙으면 en이 붙으면 뭐가 되니? 동사가 되니까 익다가 되잖아요. 과일이 성숙한 익은 experienced, 경험이 많은 이런 뜻 아니야. seasoned에서 양념이 다 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 보면은 미성숙한은 immature, premature는 아직 아니란 얘기고요. juvenile은 명사로 쓰면은 청소년이에요. 따라해봐. juvenile. 해봐, juvenile. 이게 청소년이란 뜻도 되고 형용사로 미숙한이란 뜻이 되잖아. 아직 청소년은 미숙하잖아요. ju는 어근이 0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junior 할때 ju가 0. 주브나이 할때 제휴가 0이요. 니네 저 1층에 가면요, 무슨 피부샵에 뭐라고 써있냐면, rejuvenate란 말이 나와요. 여기 써있니? 안 써있지? rejuvenate란 말이 나와요. 이거 뭐겠니, 뜻이? 다시 젊어진단 말 아니야. 피부샵에 광고에 써있던데, rejuvenate? 막 세워져 있는 거 있잖아. 거기 써있어요. 주브나일이란 말이 그렇게 되고요. 주니어, 시니어 할때 시니어는 올드예요.
SEN이 올드예요. 그래서 세넷 하면은 이게 원로원이라 뜻이 되는 거. 미국의 상원의원을 세네터라고 하는 SEN이 나이 드는 거고요. 주니어의 JUN은 어린이라 뜻이에요. Inexperienced, 경험이 없는, 미숙한, 서툰. Unseasoned 하면은 양념이 다안 되는 뜻이잖아요. 여기도 이걸 써야 됩니다. Seasoning, Condiment, Spice 하면은 양념이라 뜻입니다. 이세 개가 한꺼번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로 나왔냐면은 이 북극 지역하고 열대 지역하고 되게 춥거나 되게 뜨거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누가 과연 펩사이신이 많이 들어있는 고추 같은 것들을 많이 양념으로, 시즈닝으로 사용할까? 어디야? 북쪽이야? 그러니까 추운 데야? 더운 데야? 더운 데요, 의외로. 왜 그러냐면요. 더운 곳에서 음식이 아직 먹을 수 있는 상태이긴 한데 약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상하기 직전에. 그런 때에 매운 걸 넣어가지고 조리라면 그 잡내 같은 게안 나서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게 답이 그거였다니까? 더운 지역에서 시즈닝을 핫 그런 거 많이 쓴다고요. 현태 쫄고 있구나. 도대체 나를 어떻게 괴롭히려고 저렇게. 아, 걱정하지 마. 너무 세게 안할 테니까. 그래서 양념 세 개. 스파이스는 양념이고 스파이시가 되면 매운 아니야. 그래서. 스님, 핫도 매운인데 그건 어떡합니까? 맵고 뜨거운 거 영어로 뭐라 그러냐? 뭐라 그런 것 같아요? Hot and spice라 그러면 돼요. 그냥 hot 그러면 맵단 뜻도 되고 뜨겁단 뜻도 돼요. 헷갈려요. 그럴 때 hot and spicy 그러면 뜨겁고 매워. 떡볶이 되게 뜨거운데 매우면 hot and spicy. 배고프네. 아, 정말로 배고프네. 자,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세요. 내려가서 프리뷰로 갑니다. 프리뷰의 PRE가 이전이고요. 뷰는 보다니까, 미리 보는 거니까 미리 보기. 시사회. 내려가자. 내려가서요. precede 들어갑니다. precede의 PRE는 이전이잖아요. seed는 뭐야? 고어예요. 얘는 왜 대답이 안 나와? 여기 써있나? 있네요. 하진 형님 여기서 할게요. 봐보세요. 프리시드가 동사로, 뜻이 뭐냐면, 미리 가다라서요, 선행하다예요. 착한 일 말하는 건가요? 아니, 미리 가는 거라니까? 선행사 할때그 선행하다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간, 겉, ENT가 행위자잖아. ENT가 지금 행위자란 말이야, 이 ENT가. 행위자잖아. 그러니까 미리 간거 해가지고 precedent 하면 이게 전례예요, 선례. president가 아니야, precedent야. 근데 거기에 유엔이 붙으니까 전례가 없는, ED까지 해서 그러니까 전례 없는이요. 되게 좋은 단어야. 이 니네가 학교 가가지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영어 무슨 뭐, 어휘력 경시대에 나오면 나올 만한 단어야. precedent나 unprecedented나. 이는 같은 말이 unparalleled입니다. parallel은 형용사로 평행한이에요. 그래서 니네가 아까 병렬 구조할 때 P를 쓰니까 이게 P입니다. 이 P입니다. parallelism 하면 그게 나란히 동명사가 앞에 있으면 and 다음에 동명사가 와야 되고, 투부정사가 앞에 있으면 and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야 되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너 뭐하고 산 거야, 이제까지? 전례 없는 말이 되는 거고요. unparalleled. 나란한 게 없다고. 이렇게 나란히. 그러니까 전에 대통령이 탄핵당했잖아요. 그런 일이, 이렇게 탄핵당하는 이런 일이 전에 있었나 하고 찾아봤더니 그런 게 없다고. 나란히 가는 게 없다고요. 그게 전례 없는 거예요. 또 하나가 언매치. 이것도 뭡니까? A, B, C 써 있고 소문자로 C, A 써 있는데 A하고 C는 연결이 되는데 B는 매칭이 안 돼요. 매칭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하고 나란히 있는 게 없는 것처럼 B하고 나란히 있을 만한 게 없다고. 이게 전례 없는 거예요, 세 개가. 이거 되게 중요해, 이 단어. 자. 그거는 저기서 해결했으니까 이렇게 안 써도 되고요. 내려갑시다. 그래서 보다 먼저 일어나다. 동그라미 하시고 따라와 빨리. Prefix 갑니다. Prefix의 PRE는 이전이고요. FA는 뭐게? 이야기, 말이에요. 아, 이게 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러려는 것 같다. 자, 14페이지 2를 해야겠네요.
자, P14에 P14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FA가요. FA, FE, FESS가 이게 다 어근이 뭐라고? 말이에요, 말. FA 갑시다. Fable. FA가 말이니까 얘가 뭐야? 우화. 이솝스 페이블하면 이솝 우화. 또 페임. FA가 말이니까 명성. 오, 그 사람 정말 대단해. 차원도 정말 대단해. 정말 잘생겼어. 얼굴 천재야. 뭐 이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페이트. 누가 말한 거야? 신의 말씀. 넌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그럼 얘가 운명이 되는 거란 말이야. FE가 되는 건 FESS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FE. 자 갑시다. 프로페서 하면은 앞에서 패스가 말하는 사람에서 교수예요. 컨페스 강조 똑바로 안 해, 자식아? 똑바로 말하란 말이야. 뜻이 뭐 이거? 자백하다. 또는 자기의 진짜 제대로 된 속마음을 말하는 고백하다. 이런 말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FE는 어려운 말 나갑니다. Profit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PR로는 앞이고요. PHE까지가 뭐냐면 FE예요. FE가 말이에요. 왜 얘가 PHE가 FE가 돼요? 발음이 F잖아, PH가. F잖아. ET는 뭐야? 사람이에요. ET가 왜 사람이죠? ET, AT, 이런 게 사람이 아니더라. 시인이 뭐야? 포임을 쓰는 사람이 포잇이라고, 이게 시인, 사람이에요, 사람. Profit 하면은 앞에 나올 이런 일들을 말하는 사람. 얘가 예언자예요. 얘는 프라퍼 C가 명사고요. 프라퍼 C 발음 써줄게요. 프라퍼 C 얘가 SY가 되면 발음이 거의 똑같아요. 프라퍼 사이 이렇게 되는데 얘는 명사고 얘는 동사예요. 이 예언 얘는 예언하다예요.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PH, FE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말이라는 것들을 정리한 겁니다. 갑니다. 자, 아이고, 또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프레피스 발음 써줄게요. 프레피스 얼굴이 아니야, 얘가. 이전에 써있는 말. 그래서 얘가 섬은 머릿말 뭐 이런 거 아니야? 얘하고 같은 말이. 프롤로그예요. 프로는 앞에 써 있는 말 이렇게 되고요. 얘 반대말은 에필로그예요. 에피는 through예요. 로그는 말이에요. 즉쭉 가면 써 있는 말 결언 맺은 말 이렇게 되는 거죠. 로그는 한두 코드 없이 이렇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주고, 로그는 다이얼로그 뭐 이런 거할 때, 그때 쓰는 거 아니야? 말이라는 뜻이에요, 로그가. 말, 또는 학문이나 뜻도 나오죠. 어쨌든 말이에요. 논리라는 뜻 아니야, 원래. 라직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FA가 말이라는 것까지 했었고요. 요 페임에서 나오는 말이, 자, famous. 얘가 유명 아니고요. 반대되는 말이 두개 나오죠? 앞에 im 붙이는 얘는 발음이 반대겠죠. infamous요. infamous가 아니라고 infamous요. notorious. notorious. 얘가 뜻이 뭐야 둘 다? 악명높은이야.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인간은 notorious한 거고 infamous한 거예요. 더러운 이름이 높은 거 아니야. 얘는 아주 유명한 거고 사람이 아주 훌륭해 이런 거고 얘는 나쁜 이름이 그렇게 되는 걸로 나가야 되는 거죠.
얘는 프로페서에서 빼가지고는 프로페션. 얘는 전문직이란 뜻이죠. 직업이라고, 직업.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요. 가자. 자, 프레피스 정리했습니다. 서문이고요. 프레저디스, PRE가 이전이고요. JUD가 저지, 판단이에요. 이것도 안 되어 있나? 이게 한참 뒤에 가 있구나. 몇 페이지? 14, 15페이지 여기 있네. 자, 이 14, 15페이지 걸려 있네요. 자, 봅시다. 자, 핸드아웃 줄게요. 핸드아웃 줄 테니까 없는 사람은 나중에 여기 외우고 나중에 와가지고 받아가면 됩니다. 자, fair, 이쪽은 다 공정 아니야? 이쪽은 다 불공정 아니야? So fair, just, even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 나와요. 공정하다는 뜻이 있어요. even이 정말 그래요? even 보면요, 평, 여기서부터 봅시다. fair가 형용사로 쓰면 공정하다는 거랑 또는 상당하다는 뜻도 돼가지고 fairly 그럼 상당하게가 돼요. fairly가 공정하게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하게도 돼요. 예쁜이나 뜻도 돼서 옛날 영화 제목이에요. My Fair Lady 하면 나의 아름다운 뭐 숙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뜻은 아무 일 없고요. 공정한 상당 아니고요. 그리고 명사가 되면 fair가 명사가 되면 시장이나 박람회에서 exhibition이나 exposition이 나오는 거죠. 발음까지 써줄게요. 얘는 exhibition이에요. 나중에 저 강조해서 할 거야. 이거는 동사가 되면 exhibit 발음이 달라져요. 얘는 익스포지션이 아니라 엑스포지션이죠. 줄여서 엑스포라고 하죠. 빨간색 되어 있는 걸 외우는 거야. 요거까지 외우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빨간색 되어 있는 걸 외워. 얘는 당연히 외워야 되고, 얘는 당연히 외워야 되고, 여긴 빨간색 되어 있는 거 외우라고. unfair는 공정하지 않은 거고, just, unjust 이렇게 되잖아요. just가 공정한도 있고, 형용사로 쓰면 공정하고 부사로 쓰면 단지, 막, 이거 아니야? 이 형용사의 명사형이 justice가 되는 거 아니야? 정의? 내려가자. even은 평등한, 평평한, 짝수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스를 쌌는데, 난 그렇게 외웠어, 옛날에. 박스를 쌌는데,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를 더 이렇게 해놔야 평평하고, 짝이 맞는데, 하나만 달랑 있으면 얘는, 아니잖아요. 얘가 지금 이렇게 돼서 윗부분이 평평해 됐잖아요. 이렇게 상상했다니까 내가. 이 부분이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넓게 평평한 거잖아요. 그게 그래야 짝수가 되잖아요. 그럼 다 평등한 거잖아요. 이렇게 외웠다니까. 그림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너는 그러면 수고 안 드리고 지금 저렇게 외우면 편하다는 얘기를 갑시다. 아드가 홀수이라는 뜻도 있고 이상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아드의 형용사 뜻이고 명사 뜻은 확률이나 역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against all odds 하면 이거는 지금 불당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8과, 야, 7과, 아니다, 6과다, 6과. 6과의 제목이에요, 이게. 역경을 이겨내고. 뭐란 뜻이에요, 이게?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브루클린 브릿지라고 하는 맨하탄에 있는 다리를 건설하는 그 일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중학교 교과서 어디도 있던데, 그 내용 나와가지고 이게 나왔대. Against All Odds 노래 제목이 돼요. 어려움들을,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부사로 비강, 뭐 이런 거 있대. 이런 거 지금 활성화하잖아. 지금 빨간색 되는 거 외우라고. unbiased, 이제 여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정하다는 뜻에 앞에 반대말 붙여가지고 불공정을 썼잖아요? 불공정이란 단어들이 세 개 나오는데 그거에 앞에 반대말을 쓰면은 공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외우면 편하잖아. 네가 지금 공정한, 불공정한 12개를 외우는데 실제로 외우는 건 6개만 된다는 거 아니야. biased 발음도 써줄게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bias란 말이야. 편견이란 말을 합니다. 이건 어디에 있었냐면은 TSI에 있어요. 이게 너무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니? bias, prejudice 이전에 저지한 거라고요. 미리 판단이네. 아, 뭐 이래서 쓰레기 같은 말 있잖아요. 뭐 이래서 뭐 이 뭐가 좋을까? 애들이 무슨 뭐 고등학교 초등학교 애들이 무슨 대학교 수학을 한다는 거야? 그런 미리 판단해. 근데 겉으면 정말 그런 애가 있다면 천재. 그런 편견을 갖지 마. 초등학생도 대학교 수학을 하는 애가 정말 천재 같은 애가 나올 수 있지.
프리퍼제스 나면은 미리, 퍼제스가 뭐야? 동사로. 퍼제스까지만 되는 거. 이가 소유하다잖아요. 미리 갖고 있는 거라고요. 또는 남들보다 먼저 얘를 데려와가지고 막 한다고 해서 편애란 뜻도 나와요. 아, 이게 원래 선입견 편견인데 편애란 뜻이 있다는 거 써놓은 거구나. 예. 프리오큐페이션한 말도 미리 점이 된 거야. 아, 어린애가 무슨 수학을 해, 고등학교 수학을. 미리 그렇게 네 머릿속에 점이 돼 있는 거를 선입견이라고 하는데 이게 몰두, 몰입이라는 뜻으로도 나와요. 아니, 정해주세요. 이 뜻인지, 이 뜻인지. 그걸 내가 어떻게 정해?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는데. 내 잘못이 아니야. 프리컨셉션, 컨셉션이 개념 또는 임신. 이게 어근이 완전히 강, 그, CON이 강조잖아요. sept가 take의 어근이 sept, cip, cive, cap. 이게 다 take란 말이에요. OC, 아, cup까지 해서. 그 occupy니 무슨 뭐, receive니, conceive니, 이런 sieve나 이런 것들이나 다 cip나 다 take요. 완전히 갖고 있는 거, 머릿속에 개념이고요. 몸속에 아이를 갖고 있는 거란 말이야. 컨셉션 하면 임신이란 말이 돼요. 프리컨셉션 하면 그래서 미리 갖고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편견, 선입견인데, 어우, 초등학생이 무슨 대학교 수학을 한다는 거야. 근데 예상이란 뜻도 있대요. 쓰셔야 돼요. 외워야 돼요. 한두 개가 아니야. 외울게. 2월 말에 후회하지 마. 꾸역꾸역 나가면서 죽으라고 하다 보면 2월 말에 돼서 다 끝나면 너가 나중에 그다음부터는 복습하면 되잖아. 그거 안 하고 나면 네가 힘들어. 그거 끝내려고 지금 다른 팀 하나 더 있는 게 너한테 얼마나 큰 좋은 운인 줄 알아? 딴소리 그만하고. biased, prejudiced, partial. 여긴 여기 없네요. partial은 원래 뜻은 부분적이잖아. part가 부분이잖아요. 그 멍 때리고 있을래만 머리 안 돌려.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소리 고래고래 지면서 핏발색 하면서 얘기하는데 멍 때리고 앉아있어. partial이란 말, 발음 써줄까? partial. partial쯤 돼. R 때문에 길게 발음돼. partial쯤 되는데, 부분적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근데 얘가 편파적이라는 뜻이 되는 건 뭐야?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하는데, 사우디 심판이 자꾸 한쪽 부분만 편을 드는 거야. 일본만 자꾸 유리하게. 편파적이네요. 한쪽으로 치우쳤네요. 그쪽으로 치우쳤단 말이에요. 편파적이네요. 고3 단어야, 다. 고2, 고3. 얘 반대말, 반대말, 반대말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얘들은 다 뭐야? 공정원이 된다니까, 얘들이. 나중에 사진, 뽑아줄 테니까 그거 하시고요. 갑니다. 프레저디스 있습니다. 미리 판단 내리는 거죠. 편견 선입견 되어 있고요. 프리페어는 어근 자체가 미리. 페어가, 얘가 준비하다. 어근이 페어 자체가 준비하다예요. 그래서 그냥 준비하다예요. 미래? 뭐 어쩔 수 없어요. 넘어갑시다. for로 갑니다. for라는 게 어근이 앞에란 말이란 말이야. 그 니네가 했던 게 여기가 없냐? 오른쪽 페이지 있냐? 그 오른쪽 페이지 있네요. 니네 오른쪽 페이지 있는데 지금 니네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하는 건 다른 팀에서 찍을 거니까. 그러니까 foresee, foretell 했잖아. 이게 다 이게 뭐야? 예언하다 아니야. 예언 부위 앞에 미리 보고 미리 말하는 거 아니야. 앞날을 날아보고. 자, forehead 갑니다. forehead라고도 하고 forehead라고도 합니다. 앞에 머리, 머리 앞에 있는 거니까 이마, brow와 같은 말이고요. 넘어갑시다. wife란 말은 여기 끊어내려와서 R 쓰면 와이퍼가 되죠. 와이퍼가 뭔지 알아? 모르는 사람 써놔. 차, 유리, 닦기. 와이퍼라고 하잖아. 내려갑니다. forefather. 이전의 아버지. 이런 건 따라와도 되잖아. 선조조상을 이렇게 할 순 없어요. 사진 정리로 가면. 자, 조상이나 후손인데요. 조상은 앞서 간 사람들이고 후손은 뒤에 오는 사람이나 그간까지 해서 선배, 후배까지 다 하게 합니다. forebear, 앞에 있는 아버지. forebear, be가 일형식으로 쓰이면 있다예요. there is God. 앞에 존재한, AR은 사람이잖아요? AR이 사람으로 쓰는 게 뭐가 있니? 거짓말쟁이가 뭐야? liar. 거지가 뭐야? beggar. 이거 12일에 있어요. 니가 안 한 거야.
ascendant는 SCEND가 climb이 오르다예요. A는 투잖아요. 올라가는 쪽에 가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무 트리가 있을 때, 이런 트리가 있을 때 저 위에 있는 맨 처음에 있는 사람.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아이를 낳아서 요 아이들이 또 다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두 사람 했던 사람이 30명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사람, 조상이에요. ancestor, 어근이 같아요. 이거 어근이 같은 게 아니네요. an이 2고요. 이전이고요, 쏘리. an이 이전이에요. am, pm 할 때 그 an이에요. 나중에 합니다. cess가 가다예요. seed와 같은 어근이에요. success 할 때 cess예요. 집중 안 하는 거예요. T는 아니고 OR이 행위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간 사람 밑에 네, ANCE를 이전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Anti-Meridian DM인데 왜 그냥 Mary DM이야. 왜 또 이렇게 돼 있어. I가 빠졌네요 지금 쓰다가. 그래서 이건 니네가 외울 필요가 없는 단어예요. 외우라고 안 해 이거 지금. Mary DM Mary DM인데 얘 니네가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건 라틴어예요. NT가 이전이란 뜻이고 Mary DM이 정오예요. 즉 눈이라고. 그러니까 정오 이전. 그게 오전 아니야? 정오 이전, 정오 이후, Post Mary DM. 그러니까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12시 이후니까 오후가 돼. AM, PM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앵세스터를 이전에 간 사람 해가지고 조상. 앵세스트리 그럼 다 조상이란 뜻입니다. 다시 올라가서 후손 갑니다. 업스프링. 그러니까 두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떨어지니까 몇 단계 몇 세대가 떨어지니까 숫자가 스프링처럼 튀어 오른 거예요. 두 사람에서 30명으로 튀어 나가잖아요. 업스프링 그렇게 외웠습니다. 떨어져 나가면 몇 세대 지나고 나면 숫자가 스프링처럼 튕겨져 올라가가지고 두 명이 낳은 자식이 30명이 되고 하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막 오래 사신 분들 같은 경우 옛날에는 아이들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면은 막 보면 가족 사진 이러면은 막 진짜 30명 모여서 사진 찍잖아요. 굉장히 다복한 집안이죠. 디센던트 갑니다. 디센던트는 이 어센던트 줄 맞춰 쓴 거야 지금. 포어파더 줄 맞춰 쓴 거고 어센던트 줄 맞춰 쓴 거야. 아래로 내리 올라가는 쪽에 반대로 가는 사람 후손이죠. Ancestry, Posterity 줄 맞춰 쓴 거야. 나중에 오는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 후손입니다. 그 밑에 가면 선임자, 후임자가 있죠. 그러니까 A Predecessor와 Successor가 나옵니다. PR이 이전에, DE 멀리, 저 멀리 이전에 간 사람 선임자예요. 반대말은 후임자예요. 나중에 오는 사람 Successor 하면은 SEC가 아래 서브고요. Sess가 go고요. 해서 이거니네. OR은 사람이에요. 어석세서가 후임자고 프레드세서가 선임자입니다. 선임 정리하시고요. 자 내려갑니다. 포어파더리 돼 있는데 여기는 다 돼 있는 거 굳이 안 건드려도 돼요. 내려가자. 인벤티브는 뭐니 뜻이? 하우부터 음퍼선 뭐야 승정아? 하우부터 음퍼선 뭐야 한태야? 저걸 확 진짜 저거 차현태 씨 확 그냥 저. 뭐야 문퍼선 태균아 채연아 문퍼선 뭐냐고 하부터 끝까지 유민아 와 얘네 대단하다 진짜 정말 대단하다 야 얘가 3V 타 목 아니니? 아니 하우가 부사면 네모가로 가냐 꺽쇠 아닌가요? 아니 하우가 부사면 플러스 완 아니야? 그리고 얘가 주어 동사니까 그 앞에 있는 애가 하나의 의미단이 아니야? 의 주 동 아니야? 원래 문장 어서 뭐야 네모가로 하네? Our forefathers were very inventive 아니야? 하우가 부사니까 꽉쇠 아닌 걸 무슨 말도 안 소리라고 앉아있어. 런의 목적어가 필요한데. 야, 그리고 저번 시간에 한 거 아니냐? 하우는 명사를 이끌고, 하우에버는? 부사를 이끈다고 안 했냐, 그거? 니네 보여주지 않았냐, 그거? 복학한 게 부사? 코미디 같은 애들이네, 얘네. 수업 안 듣는 거야, 진짜. 그게 중요한 건가? 나중에 겪어보세요. 내려가자. Formers 너무 쉬워요.
그래서요, 으뜸가는, 중요한, 이렇게 되는 거네요. leading이란 말도 되는 거고요. 이거 leading이 이제 이끄는 뜻이니까. She is foremost expert in this field.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expert. expert 뭐야? 전문가예요. 그럼 expert의 끝에 뭐 붙이면 돼? ise 붙이면 얘가 뭐가 돼? 발음이 뭐야, 이거? expertise 이렇게 하죠? 얘는 뜻이 뭐야?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꼭 당하고 깨달으려고 그래. 왜 그러냐, 네. 안타깝습니다. 왜꼭 당하고 깨달으려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없나요? 오케이. 거기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거쓸게뭐 있나? 예. 거기까지 합시다. 자, 월요일까지 숙제가요. GPW 11을 가져와. 안 가져온 사람들 가져와. 그리고 80번까지 한 장만 하는 거예요. 80, Q80까지 오라고 330째. 원활할 틀두 페이지 이상 하시고요. 사진 정리 꼭 하셔야죠. 뭐요? 330째. 그리고 능률. T는 우리가 오늘 14페이지 했으니까 P 14페이지 하고요. 사진 정리가 있겠죠. 그리고 아마 금요일 날 하게 되는 P15까지 사진 정리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수업한 거를 내가 올릴 거라고, 15일치를. 그럼 니네 16일 나가면 되는 거야, 지금 원래. 그러니까 짝콜수로 가겠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15까지 시험 볼 테니까 외워오세요. 사진 정리 양이 되게 많아서 힘들 거예요. 저거 인쇄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갑시다. 현태 마이너스 24. 신난다. 마이너스 23은 태균이 20. 네가 좀 나았다야, 태균아. 굉장히 우등한 유전자를 갖고 있구나. 채원이는 13페이지 보고 적음? 뭐야 이게? 개인적인 일. 아, 상담? 동생하고 많이 싸우는구나. 그거 말고 그러면은. 심리? 네가 좀안 좋구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동생을 패. 많이 풀려, 스트레스. 야, 이거 시험 왜 보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시험 보는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니, 이러면은? 시험 왜 보냐, 이거? 안 아깝냐, 이거? 야, 이건 좀 도대체 첫 번째 페이지에 있던 건데 이게 안돼 있냐, 왜? Follow. 이러면은 시험 보는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니, 얘들아? 이거 뭐하러 수업하나, 이거? 어차피 안 해오는데. 능률 하지 말까, 그냥, 얘들아? 이거 어차피 안 해오는데, 이거 뭐하러 수업하냐, 이거? 야, 이거 안 해오면, 네 모의고사가 2학년, 3학년 됐을 때 이게 안 돼. 어우, 얘네 쟤왜 이러니, 진짜? 되게 많고 힘들어, 얘들아.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지금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옆에 지금 있는 애도 보니까 수업시간, 제가 보니까, 코미디예요. 밤 10시 반에 수학학원이 끝나면, 11시부터 또 국어학원을 가서 1시간 동안 국어를 해야 되고, 국어는 그렇게 밤에 뭐 수요일, 금요일 날 오고 또 일요일 날도 뭐또 해야 되고, 뭐 일요일 날, 그건 일요일 날은 또뭐 2시간인가 돼가지고,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뭐 이렇게 돼 있던데, 국어만 그래요. 수학은 또 그렇고, 영어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오느라고 지금 정신없고. 야, 그렇게 사는 애들은 뭐니 도대체? 열심히 하셔야죠. 이거 안 해오면 아무 소용 없는 짓 하는 거, 애들아. 구경하다 가는 거, 너. 야, 저런 게 있구나. 너 구경하다 가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 짓을 하냐? 이거 네가 해가지고 처음에 네 걸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게 네 거로 안 된다니까. 네 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 눈덩어리가 처음에 만들어져 굴러가는 게 어렵지, 만들어서 굴러가기만 한 상태가 되면 그다음부터 저절로 막 늘어나 버려나? 그 스노우볼이란 동사가 있어. 심지어 스노우볼,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기하급수적으로 지오메트릭 프로그레션이라고 그러나, 기하급수 그렇게 늘어났는데 네가 지금 눈덩이를 아예 굴리질 않고 있다니까. 이러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눈이 달라붙지 못해요. 밑에 있는 눈이 나중에 눈덩어리가 커지면요, 눈덩어리 굴리면 밑에 있는 흙까지 딸려 올라와요. 니네가 눈썰로 안 만들어 봤니? 근데 만약에 눈덩이 작잖아요? 눈이 뭉쳐지지도 않아요. 너가 지금 그거 만드는가 아주 조그만 눈덩어리 지금 만들고서는 안 굴리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너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수업이야. 네가 눈덩어리를 최대한 크게 만들어놔야 그다음부터 쭉쭉 굴러갑니다. 너 단어 끝내고 들어가는 게 너한테 되게 유리해. 너네가 처음이 아닌데 왜 이래? 잔소리 하나 할게요. 뭐 지금 그래가지고 온 학생이 있어요. 중3 학생이 있는데 스토리가 되게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지금 고1에 있는 애가 중학교 2학년 겨울에 왔는데 두 번 듣더니만 너무 수업이 세고 숙제도 많고 외우는 게 많고 뭐 지금 막 백지 시험 보고 이러면서 선생님도 막 무섭게 얘기하고 그래서 싫다 이래가지고 그만뒀어요. 아니 이게 지금 시간 때우려고 딴소리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일어난 일인데 들어봐. 아니, 시간 때우려는 것도 있는데 거짓말은 아닌가? 아, 근데 지금 니네 쪽지 시험 본 거 보니까 저절로 지금 막 나오는데 봐봐. 그러니까 첫째 애가요. 아 둘째까지 있는가 보죠. 첫째 애가 중학교 2학년 겨울에 왔어요. 시간이 별로 없다. 우당탕탕 하자. 이렇게 막 난리치면서 하던 때야. 13명인가, 아, 16명인가 시작했다가 3명이 그만두고 나가고 막 이렇게 했던 팀인데 좀 올해 얘가 지금 고1이에요. 근데 두 분만이 그만두고 나갔는데 그 다음에 여름에 중학교 1학년 팀과 중학교 2학년 팀을 고등학교 3학년 나갔으니까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중학교 1학년 11명, 중학교 2학년이 10명이다. 중학교 1학년 팀을 하게 됐어요. 얘 동생이 둘째 애가 그때 중2였어요. 그 작년 여름이에요. 지금 얘가 뭐야? 얘가 지금 중3이에요. 니네하고 똑같은. 얘가 지금 불당고 가려고 그래요. 중3이고 얘가 지금 고1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 할 때 문자를 보냈잖아요. 여름에 5월달인가 문자를 보냈더니 그 어머니께서 그때 이제 처음 얘 시작했어요. 첫째 시작할 때 이제 둘째 애가 바로 연년생 동생이 있다 이래가지고 저장해 놓고 있다가 얘는 그만두고 없는데 저장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냈잖아요. 보냈더니만 얘 때문에 통화를 하는데 얘가 그만두고 나서 얘 친구들은 계속 다녔는데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냐,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나고 있을 때 니네도 했지만 줌으로 다 수업하고 이런 걸 다 버젓이 보고 나시니까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야. 얘를 그때 겨울에 계속 얘가 싫다 그랬을 때 두들겨 패스라도 안 쳤어야 했는데 첫째 딸 애를, 얘는 둘째 딸이야. 그런 얘기를 하시면 되게 아쉬워하시면서 얘기하고 지금은 어렵겠죠. 그 중3팀이 못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건 어렵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나가세요. 그러면서 이걸 했는데 결국은 얘네가 된 거니까 얘 둘째도 나하고 서울 받을 운명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지금 니네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해가지고 불당고 월봉고 무슨 쌍 뭐 서라고 해가지고 문자를 보냈는데 거기에 어차피 해당한 되니까 문자를 보냈단 말이야. 22명 중에 21명 중에 문자가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저장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하게 돼가지고 토요일날 설명회 하는데 오셨어요. 지금 중3 보강팀 하고 있는 애가. 다른 분들 다 가고 나서 남아가지고 하신 얘기가 이때 그만둔 걸 너무 후회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한 10분 하다가 하세요. 얘가 지금 뭐가 문제냐? 되게 잘하네요. 1등은 나왔어요. 되게 잘하는데 뭐가 문제냐? 단어가 안 돼 있잖아요. 그 여름방학에 특강 들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이제 특강 들으는 걔하고 삼성고에서 이 저기 막 다시 오래간만에 다시 공부하겠다고 온 애하고 그 전교 1등 하다 가네. 따로따로 앉아가지고 잘 모르나 봐. 따로따로 앉아가지고 수업 듣는데 누구는 복습한다고 듣고 있고 누구는 이런 건 처음 듣는 거예요. 걔가 지금 영어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다른 과목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과 쪽으로 영어 능률복귀 수업 들어야 되니까 특강 때 되게 짜증내 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와야지 어떻게 안 돼 있는데 학교 중간 기말고사에도 능률이 나온 단어들이 쭉쭉 나오니까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너네가 지금 그런 수업 듣고 있는데 왜 지금 안 하고 있냐고 내 말은. 그 욕심이 되게 많으세요. 어머니가 첫째 애도 공부 잘하고 둘째 애도 공부 잘하니까 욕심이 되게 많은데 걸린 거야. 영어에 발목 잡힌 거야. 그때 얘를 꼭 보냈어야 됐는데 둘째에도 운이 안 따라가지고 이제서라도 이러고 지금 오신 거 아니야. 얘도 똑같은 짓 해야 돼요. 특강 들어야 돼 걔. 중학교 너네하고 똑같은데 너네가 작년 겨울에 들었던 거 얘 지금 들어야 된다고. 1년이 뒤쳐진 거 아니야 얘가 지금. 잘하는 애니까 금방 쫓아오겠지만 너는 먼저 해가지고 그걸 다 끝냈다고 하는데 너 지금 외우고 있니? 30일부터 50, 60일까지 간간이 책 보면서 외우긴 하니? 그거 안 외우면 다 까먹어 얘들아. 아니 근데 하물며 여길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떻게 제일 중요한 앞부분을 왜 특강 때 안 하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방학 때문에 해외여행을 막 3주 가세요. 유럽 같은데 앞부분을 하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한 데라서. 그리고 특강 때 뒷부분을 하고 앞부분은 본 수업에. 지금 니네가 하고 있는 거잖아. 1, 2, 1. 1일치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앞 두 페이지 한 거 아니야 지금? 시험 이렇게 보면 어떡해. 너 나중에 모의고사 보면서 되게 괴로워. 한 문장이 모르는 데가 두세 개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푸니? 이거 보니까 for example 앞에 있으니까 얘가 주제인데 모르는 단어가 두 개 있어요. 못 푸는 거야 너. 그래서 수능은 단어 싸움이니까 단어 싸움. 문법 문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단어 싸움이야 오로지. 단어가 돼야 되니까 내가 뭐랬어. 문법 문제 빼고 전부 다 패러프레이즈라 그런 거 아니야? 단어가 돼야 패러프레이즈가 될 거 아니야. 같은 말 찾아낼 거 아니야. 아니 모의고사 질문하면서 거기에 모르는 단어 많아가지고 짜증나는 판에 스킬은 언제 할 거면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렇게 보면 어떡해. 이렇게 보면 안 돼, 얘들아. 시간 하나 딴소리 한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안 되면 너 대학교 가서도 이 지식 가지고 먹고 산다니까 왜 말을 안 믿어. 대학교 가서 할게요. 수능은 어떻게 할 건데? 중간기말고사는 어떻게 할 건데? 자, 사진 찍어 올리고 할 테니까 동영상도 올리고 할 테니까 혹시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하시도록 하고요.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핸드아웃을 나중에 오면 뽑아줄 테니까 내일이나 모레 와가지고 가져가도 되고요. 뽑아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나한테 문자 보내. 이 동영상 보고 나서 선생님 언제 갈게요? 목요일에 갈게요? 금요일에 갈게요? 문자 보내. 토요일은 안 한다.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